카피 모션, 페이스트 모션 연습을 한번더 해볼게요. 자, 임포트에서요. 구강이었나요? 구강에서 버네너, 버네너가 볼게요. 자, 바나나를 갖고 와서 너무 크니까 일단은 축소를 좀 할게요. 축소할 때 쉬프트 누르면 배율 유지가 돼요. 요거로 뭐 연습할 일이 있으니까요. 일단 요렇게 스테이지 정 가운데 오는 거 해볼까? 하는 김에? 아, 그게 심볼 등록 먼저 하고 할까? 아, 좋아요. F8, 그래픽, 바나나. 바나나. 자, 심볼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스테이지의 완전 가운데로 오는 그, 우리 그거. 네, 패널에서요. 얼라인 패널에서 투 스테이지를 눌러놔야 되고요. 얼라인의 가로 정렬 가운데, 얼라인의 세로 정렬 가운데 하면 가운데로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60번을 한번 클릭을 해보실래요? 60번을 클릭을 하고요. 키프레임을 만들어주세요. F6 누르면 되겠죠? 자, 1번이랑 60번이랑 전혀 뭐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른쪽 마우스 클래식 트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마우스 클래식 툴을 하면 가만히 있겠죠, 뭐. 가만히 있을 텐데요. 이때요.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변한 데가 트윈이 일어난 곳이잖아요. 그 보라색을 한번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요. 이쪽으로 와서요. 이쪽으로 와서요. 로테이트라는 게 어딨나 확인해 주세요. 로테이트, 요쪽에 로테이트에서 오토라고 보이시죠? 오토가 지금 오토면 안 움직이죠? 근데 오토 말고요. 오토 말고요. CW냐, CCW 하면 얘가 돌아가요. CW, 시계방향. CCW, 반시계방향. 시계방향? 그러면요. 1번 프레임부터 60번 프레임까지 정확하게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정확하게 한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싶어요? 그러세요? 2라고 바꾸면 돼요. 여기 2, 2 하면 두 바퀴 돌아요. 자, 요것을 카피 모션, 페이스트 모션 해보도록 할게요. 잠그고? 아니지. 먼저 오른쪽 그냥요. 이번에는요. 블럭 안 잡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모션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잖아요. 그러면 그냥요. 블럭 안 잡고요. 블럭 안 잡아도 될것 같아. 블럭 잡지 말고 오른쪽 마우스 하면 무조건 카피 모션 떠. 생각해 보니까. 그죠? 뜨죠? 카피 모션 했어. 했어. 자, 잠그고 레이어 2번 만들어서 버네너. 저기 심볼 갖고 와야 돼. 심볼 버네너 갖고 와서요. 꼭 거기다 두라는 법 있어요? 여기다 두면 안 될까요? 우리 마음이지? 그죠? 여기다 뒀어요. 크기도 줄이면 되죠? 우리 마음 아닐까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줄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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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줄이고 나서요. 아까처럼 이렇게 블럭 잡혀 있는 이렇게 여기 블럭 잡혀 있도록 해줘요. 여기 클릭을 하면 블럭 잡히죠? 레이어 2번 누르면 블럭 잡혔을 때 오른쪽 마우스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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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트 모션 되죠? 컨트롤 엔터 되죠? 아 줄여봤자 커진다. 줄여봤자 커져. 아까 우리가 카피 모션 했던 그 모양 그대로 해준다. 모양 그대로. 자, 한번더 해봅니다. 자, 잠궈요. 레이어 3번 만들어요.
번에너 그것이기 그래픽 심볼을 가지고 나와요. 크기를 줄여봤자 안 되는 걸 우린 이미 아니까 안 만집니다. 오른쪽 마우스 페이스트 모션 줄여봤자 안 먹어요. 요거예요.